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심은 권나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내 인생의 절대 배경이라는 말씀으로 귀한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에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각자의 생각이 있고 각자의 뭐 길이 있고 여정이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진리 중에 진리 영적 진리 그것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나에게 절대 가치가 되어지고 참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목표 그 표대 신앙 절대 목표를 향해서 오늘도 힘찬 발걸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전국 시민권을 소유하고 이것이 내 인생의 절대 배경이 되어진다면 오늘도 참으로 든든한 멋진 그런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이렇게 전국 시민권을 받게 되었는가 에베소 2장 4절로 6절 말씀을 근거로 보자면 긍휼이 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라 말씀합니다. 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늘에 앉힌 바 되어졌고, 이제는 영원의 시간표 속에서 천국 시민으로서의 완전 보장. <laughs> 그런 삶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천국이고 살아서는 더 천국의 응답을 누리며 우리가 24 되어지는 것입니다. 항상 내 인생 고백이 또 내가 만남 속에서 고백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는다. 바로 하늘에 속한 자의 응답을 누리라라고 전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본론을 붙잡고 어, 언약적 그런 도전이 다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의 증인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삼주에 걸쳐서 받은 말씀의 핵심입니다. 내 인생의 절대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가 내 인생의 절대 가치라는 것을 발견하고 나니 그리스도에는 모든 것은 다 배설물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삶을 영위한 것입니다. 바로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내가 선악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밝아져서 내 가치관과 세계관이 달라지고 이제는 절대 가치, 절대 목표, 절대 배경이 나의 것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에게 24로 체험되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절대 목표를 가지고 오늘도. 언약적 도전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고 우리 각자의 전도자들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놀라운 상급을 허락하십니다. 현세 백배 내세 영생이라는 완전 보장, 미래 보장이라는 하늘 상급뿐만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서 이것이 내 인생의 절대 배경이 되어지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마음껏 달려가는. 담대한 도전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 주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결과적으로 고린도서 11장 23절로 27절 말씀의 핵심처럼 수고가 넘치도록 있었고 옥에 갇히고 수없이 매도 맞고 죽을 고비에 40에서 하나 감만 매를 다섯 번이나 세번 태장으로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선하며 또어 깊은 바다 속에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 바다 거지 형제 중에 그런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는 이러한 정말로 악조건 악조건 속에 내몰렸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이것이 복음 25의 삶이오. 고자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는 삶이 되어 주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아, 나에게 참으로 영적 정체성이 되어지고 또한 이것이 내 인생의 절대 배경이 되어지고 누려지며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도자로 다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laughs> 천국 백성 나의 절대 배경 하늘 시민권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아,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어느 누가 앞에서 어느 현장 앞에서 나를 본받으라라고 할수 있는 그러한 참으로 담대함 있기를 바랍니다. 대살로니고후서 3장 고린도전서 4장 16절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확신의 참 모습인지. 이 복음이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 우리에게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화 되어져서 나를 본받아라라고 나와진다는 겁니다. 이만큼 우리는 오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이 뜨거운 가슴, 복음에 대한 이 열정, 열망을 본받는 이것이 나타내지는 그러한 증인이 되어 준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가장 고상한 지식이요, 이것이 나의 절대 가치가 되어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고나니 이제는 내 인생의 최고가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알아온 것, 지금까지 누려온 것,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달려온 것은 헛설물에 불과하다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내가 생명을 걸었고 생명권 헌신을 하고 있다. 라고 언약적인 도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심한 고통을 느끼면서 그 소리내서 우는 모습처럼 눈물을 흘리며 내가 이액글랜 심장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이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이마만큼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가운데 정말로 모든 자들이 그리스의 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증빙하는 그런 애타는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이 다 되는 줄 압니다. 이들은 십자가 구원의 유일한 길을 거부하고 지금도 율법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로마 문화 타락한 세상 문화에 물들어서 세상적인 가치가 나의 기준이 되어지는 그 근거에 관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미 요한복음 신구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끝낸 그래서 완전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것조차도 불완전하다고 율법적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로인 것이지요. 그래서 19절에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이들의 마지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멸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 타락이요, 완전 부패인 것입니다.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여기서는 멸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들은 멸망이지만 우리에게는 참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들의 와침이 멸망이라면 그들의 신이 배달하는 것입니다. 아, 어제 말씀 속에서도 구별된 음식을 먹는 것그 자체를 구원이다, 구원과 연계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자기 욕망, 욕심을 채우는 그들의 배를 이야기합니다. 장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속에서 헤매고 있는 그들의 삶을 그들의 행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부끄러움이 됩니다. 심지어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삼고 있는 그들의 인생 말로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 본질을 놓치고 서론적인 그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삶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산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 부끄러움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만천하의 그리스도의 자랑거리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들은 땅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 땅의 일이 무엇입니까? 장세 3장 6장 11장입니다. 이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러한 인생 여정이 되어집니다. 이들은 결국 멸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죠. 34대일이로 저주까지 임하는 그 믿음 약한 연약한 자들을 실축하게 만드는 이러한 모든 방해 요소가 되어 주는 줄 압니다. 우리 예언에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성도들이 아무도 없겠죠. 정말 우리는 오히려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오늘도 24 되어 주는 줄 믿습니다. 이런 언약적인 한이 강단에서 우리들에게 선포가 되어지고 이 강단의 그 뜨거운 애끓는 심장이 우리의 것으로 다 이식되어 진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작이 되어집니다. 콜롬비아라는 보고타 캠프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는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사로 함께 하게 됩니다. 정말로 그 지역도 분명히 복음이 필요하고, 또 복음 붙잡고 먼저 된 자를 통하여서 이미 만남이 이루어져 있고, 이미 다... 구축되어지는 그 시스템을 완성하는 그런 응답을 다누리는줄 믿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절대 진리라고 이야기합니까? 천주교가 80%요. 개신교는 3%밖에 안 되는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절대 진리가 아니라 천주교 진리 속에서 속고 속이는 그런 현장인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이 명확한 진리를 붙잡고 우리가 그 현장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행위의 구원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진리를 명확하게 밝힐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합력하면서 선을 이루어내는 그런 응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 세계 선교의 새로운 그 망대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일심 전심 지속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하늘로부터 아온 천사라도 저주 가운데 임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절대 배경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생명 살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이런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상에서 완성하신 참 복음의 축복을 오늘도 우리는 24가 되어집니다. 이24 속에서 25의 능력을 가지고 삼 운동의 주역으로 아, 굳게 서는 당당하게 달려가는 이러한 현장 전도 제자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오늘 말씀 20절 2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저는 이 장애인 사회가합니다 많은 장애인들 소외계층들 참으로 지금도 중독 가운데 참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모든 그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장애가 있을수록 몸에 질병이 있을수록 내게 더더 욱 어려움이 있을수록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정말 현세 현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어려움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는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야 된다라고 당당하게 현장 가운데 선포하고 다닙니다. 이것이 로마 시민권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금은 보석이요 우리의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모든 힘과 비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 로마 시민권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인생들의 목표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을 향해서 천국 시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로마 시민권을 통하여서 정말로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 인생이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지옥 배경 속에서 지금도 영원히 지옥불 속에서 헤매고 있는 부자의 모습을 로마 시민권에 보이고 있습니다. 로마서 심아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의 모습을 지금 로마 시민권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려 주는 줄 압니다. 이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천국 시민권자로서 이제는 이것이 나의 절대 배경이 되어져서 당당한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 될줄 믿습니다.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데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 황제가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는 것이다라고 당당히 고백했던 선포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당당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시민권자라는 이런 분명한 영적 배경이 나의 인생 배경이요 우리의 플랫폼이 되어져서 언약적 도전을 아, 이루어나가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레마로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잠차 하늘에 있을 것이다 죽어봐야 알지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 오늘 이 시간 이미 주어진 천국 시민권을 완벽하게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는 이것이 아니라 영원의 시간표를 위해서 이땅 가운데 천국 시민권자로 우리는 삶을 영위에 가는 것입니다. 땅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정말 천국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천국 시민권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도 위에 것을 생각하고 그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 나라 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된다. 이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의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이상한 새와 같다. 절망의 시간에 확실의 노래를 부르는 이 희귀한 새. 이것이 바울의 모습이었고 거울에 비춰진 하나님 앞에 비춰진 세상 앞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죽을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질병 가운데, 어떠한 그 경제 가운데, 어떠한 가정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빠진다 할지라도, 절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기뻐하는, 항상 기뻐하고 범세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런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 아름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찬양하는, 정말 더 보혈 찬양 우리 앞에 들려 올려 드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이러한 모든 참으로 응답을 누리는 우리의 이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들을 이러한 위대한 신앙인의 발걸음을 성경에서는 다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이 앞에 선그 모세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에서 갈팡질팡 하지 말고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그 응답을 다 누릴 줄 믿습니다 온갖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다윗 사자굴 속에서도 참으로 당당했던 다니엘 그 불꽃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삶이 그대로 녹아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렇게 참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그유인 즉슨 천국 배경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천국 시민권자라는 이 당당함 속에서 우리에게 활란한 기쁨이요 축복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우리의 24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좌절, 낙심, 절망, 원망, 불평 그 현실 아닙니다. 이것이 모두 다 축복으로 전환되어지는 그래서 문제가 포기되어지는 그러한 이상한 새 그리스도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나를 통해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이삼천나라 오천종족 보금화에 언약적 미션이 실현되어지는 그런 증거가 우리의 24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추건합니다 제 이름과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창호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당당했던지 오늘 이렇게 우리들에게 아, 들려주고 있습니다 문눈이 오늘 대한의 주인 되는 이가 몇이나 됩니까 대한 사람은 모두가 대한의 주인인데 주인이 얼마나 되느냐고 묻는다면 참 이상할 것이외다. 그러나 오늘 대한 사회의 주인다운 주인이 얼마나 있는지 알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각자에게 질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모두 나에게 달렸다는 강한 책임감을 가진 자가 진정한 주인이요. 무책임하게 방관하는 자는 손님위뿐다 주변을 돌아보아 진정한 주인이 적다 싶으면 빨리 나부터 참 주인이 되도록 합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과연 믿는 자가 복음 붙잡은 자가 얼마나 될까요? 어떻게 보면 거의 다 불신 세상이요. 정말 종교적인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랬던 나의 삶은 어때야 될 것인가. 1분 1초가 너무나도 새롭고 아까운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깨닫지 못하는 자들 얼마나 비참한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는 당당하게 선포하지 못합니다. 눈이 밝아져서 또 비교를 합니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구별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가치관, 세계관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영안이 열렸습니다. 제 창조의 증인으로 우리는 당당히 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문자답을 해 봅니다. 진정한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이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절대 배경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거기에 걸맞은 삶을 살고 있는가? 분명히. 당당함 속에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가는 곳마다 천국 같이 기준을 가지고 차원이 다른 그러한 삶의 대기를 추구합니다. 내 인생의 절대 가치, 절대 목표, 절대 배경을 플랫폼으로 삼고 인생 작품 만드는 삶의 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추구합니다.